네, 안녕하십니까. 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즌으로 다른 회사에서 나온 플러그인의 기능을 카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카피해볼 플러그인은 뭐냐면 웨이브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어벅스라는 플러그인을 카피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물론 똑같이는 안됩니다. 똑같이는 당연히 안되고요. 그 플러그인이 가지고 있는 메인 컨셉 정도만 카피를 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즌으로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뭐 이런 쇼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은 어떤 플러그인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플러그인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플러그인의 핵심은 사운드 자체는 그냥 보코더 사운드죠. 보코더 사운드인데 신스를 미드를 이용해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냥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의 피치의 사운드에 맞춰서 자동으로 보코더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그런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뒤에까지 쭉 보시면 뭐 키보드로 컨트롤하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기존에 있던 보코더라는 이펙터를 이용해서 기존의 신스랑 보이스 트랙을 합쳐서 기능을 구현하실 수도 있는 거라서 그건 뭐 특별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플러그인이 가지고 있는 메인 컨셉이 바로 보컬에 있는 피치 소스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보코더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메인 컨셉을 그대로 카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오디오 트랙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직접 소리를 받으면서 바로 사운드를 만들어내려고 지금 모니터링을 ON을 시켜놨습니다. 자, 우선 들어오는 보이스 사운드에서 피치 정보를 읽어내야 되겠죠. 그 피치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디바이스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떠오르는 게 바로 이 넵튠이라는 오토튠에 해당하는 그런 디바이스예요. 자동으로 튠을 맞춰주는 이 디바이스에서 그 읽어온 피치 정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첫 번째 했고요.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라우팅을 통해서 신스를 연결을 해주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다시 렉뷰로 가서 넵튠을 로딩을 먼저 해줄게요. 자, 로딩을 해준 다음에 지금 저희는 실시간으로 적용을 해볼 거고 튜닝이 된 오디오 사운드는 사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튠이 되는 퀄리티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좀 더 빠른 라이브 모드로 선택을 해주고요. 보이스가 그대로 신스를 컨트롤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일단은 코렉션 스피드는 높여놓고요. 그 다음에 Preserve Expression은 높여서 원래 보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들을 그대로 살려주는 쪽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라우팅을 해볼게요. 보이스 트랙에서 Insert로 라우팅을 이렇게 해줄 건데 지금 우리가 피치만 할 게 아니라 이 보이스와 신스 사운드를 보코더를 이용해서 합쳐줄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이스 소스가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 스플리터를 이용을 할 겁니다. 오디오 머지 스플리터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스플리터 쪽으로 보내주고 그 중에 하나를 넵튠의 오디오 인으로 넣어줄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뒤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는 CV라는 컨트롤 신호를 이용을 해줄 건데요. 지금 이 넵튠에서 내보내주는 컨트롤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피치와 게이트 신호라고 하는데요. 신디나 이런 악기들이 음표를 연주하는 시작점을 지정해주는 것이 바로 게이트라는 신호예요. 그 게이트 신호를 어떤 걸로 이용할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V 미터를 가지고 이 CV가 어떤 형태로 나오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할 겁니다. 미터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 CV 신호도 미터에서도 봐야 되지만 같은 신호를 가지고 컨트롤을 해줘야 되니까 CV 머저 스플리터도 추가를 해줄게요. 자, 이 두 개의 신호를 일단 스플리터 쪽으로 보내고요.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넣어서 지금 CV 신호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뭔가 피치 어드저트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앰플리튜드는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이 피치 시그널인데 안 움직여요. 자, 제가 이거를 해봤더니 그 피치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이게 움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넵튠에서 나오는 피치 시그널은 피치가 조정된 결과물의 신호를 내보내줍니다. 지금 남자의 목소리에는 반응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피치가 너무 낮아서 CV로 나가는 그 레인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한 옥타브로 올려줄게요. 그러면은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자, 요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여기 고정이 돼 있었죠. 피치 시그널은 다른 피치가 새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값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치 시그널은 게이트 신호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계속 온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앰플리튜드에 해당하는 요 시그널을 가지고 저희가 게이트 신호를 이용을 해줄 거고요. 그다음 요거는 순수하게 신스에서 피치만 조절을 할 수 있는 시그널로 이용을 해줄 겁니다. 자, 일단 여기다가 신디를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저는 소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은 아무런 변화도 없죠. 당연하죠. CV를 가지고 얘를 컨트롤을 해줘야 되니까. 자, 다시 뒤로 가서 자, 요게 피치 시그널로 이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V1에다가 넣고요. 요거는 게이트 신호로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게이트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신디 소리가 나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같은 음만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 목소리는 높아졌는데 피치는 계속 똑같아요. CV1으로 넣었지만 이것이 지금 이 신디의 피치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래머를 보면서 저희가 세팅을 해줄 거예요. 아, 잠시 이걸 뮤트를 해줘야 되겠네요. 자, 이 패치 같은 경우에는 오실레이터가 3개나 있기 때문에 각 3개의 피치를 다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실레이터 피치를 컨트롤 하고 있는 게 이미 요거 하나가 있어요. LFO를 가지고 피치를 약간씩 흔들어주는 역할인데 여기는 지금은 목소리를 가지고 컨트롤 해줄 거기 때문에 얘를 CV1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퍼펙트하게 맞춰서 가야 되니까 100%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오실레이터 2의 피치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어사인이 됐어요. 나머지 두 개도 어사인 해줘야 되겠죠? 오실레이터 1의 피치, 그 다음에 오실레이터 3의 피치. 자, 이 상태에서 뮤트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제 목소리를 끄고 신디 소리만 잠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에 이제 소리 들으셨죠? 제가 목소리를 내는 거에 따라서 피치가 변하는 거를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일단 세팅이 마무리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신디까지는 컨트롤을 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거죠? 보코더 사운드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펙트에 B512 디지털 보코더를 가져다가 넣어주고요. 자, 보코더는 신디 사운드를 요거를 끊어주고 신디 사운드를 캐리어 인풋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보코더의 아웃풋은 트랙에 리턴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모듈레이터 인풋이 바로 이 오디오 신호에서 와야 되겠죠. 자, 오디오 스플리터에서 오디오 신호를 하나 가져다가 집어 넣어줄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보코더 사운드가 날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소리가 나다가 지금 보코더 사운드가 중간에 죽죠. 죽어버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앰플리튜드 신호를 보시면 제 목소리 크기에 따라서 그대로 반응을 해요. 그런데 게이트 신호라는 것은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거는 신호로 인식을 안 하고요. 0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만 아 지금 노트 1이다 그리고 0보다 큰 수로 유지되고 있을 때는 계속 유지해주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중간중간 끊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이 에피폴리라는 이 패치가 서스테인이 쭉 길게 만들어진 패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자, 서스텐 레벨이 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디케이 타임만큼만 소리가 유지가 되고 소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노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서스테인을 자, 높게 올려주면 이 지금부터는 소리가 안 끊기죠. 소리가 확 줄어들지도 않고 계속 어떤 소리가 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일단 끄고 보코더 사운드만 나가도록 해볼게요. 1, 2, 3, 라디센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끊어지지 않죠? 자,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자, 어떻습니까? 아까 보여드린 Waves의 오북스라는 플러그인과 어떤 비슷한 그런 지점이 보이시나요? 저는 지금 아무런 미디 컨트롤 하지 않았고 그냥 노래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노래에서 피치를 가지고 와서 신디를 플레이를 하고 그 신드 사운드와 보이스를 섞어서 보코더 사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북스라는 그런 플러그인의 가장 메인 컨셉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한번 카피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리진에서는 CV라는 기능을 잘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상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쉽게 구현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리진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뭐 적용도 해보시고 도전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 다음 영상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